예. 보호자 맞아요. 보혈이 심해서 조금만 늦었어도 청력에 문제가 왔을 겁니다. 청력이요? 일단 열부터 좀 잡고 추가로 검사 더 하죠. 너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체 뭘 하는 거니? 집안일이든 회사일이든 뭐 하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너 엄마 맞니?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. 그래, 다 내 잘못이다, 내 잘못. 근데 내가 놀다 그런 거니? 당신처럼 술 먹다가 그런 거냐고. 너 지금 나한테 그렇게 당당할 입장 아니야. 염치 없어? 애 귀가! 귀가 갈 뻔했대잖아! 조용히 좀 했어요! 그럼 당신은 뭔데? 얘가 나 혼자 낳은 애야? 어떻게 나 혼자 다 알아 그래? 당신 집에 오면 누워서 TV 보는 거 말고 하는 거 뭐가 있어? 내가 얼마나 정신 나간 여자처럼 사는지 알기나 해? 야 그럼 다 때려쳐 그냥! 그럼 될 거 아니야! 그래 때려치자! 때려치고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새 식구 먹고 살고 대출금 갚고 다 하자! 돈이 남아 돌지? 내가 지금 나 좋다고 이러는 거니? 예린이 쓰기 공책인데 한번 봐주세요. 예린이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. 제목, 엄마의 뒷모습. 나는 엄마의 뒷모습을 제일 많이 본다. 회사에 가는 엄마의 뒷모습? 집안일을 하는 엄마의 뒷모습? 일하다 잠든 엄마의 뒷모습. 나는 엄마랑 얼굴 보고 같이 얘기하고 싶다.